경상북도에서만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. 하지만 타지에서 정착한다는 게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닌데요. 박재훈 기자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다문화 가족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 한국 최초의 의사고시 합격 이민자, 네팔 출신의 라제스 씨. 동산의료원에서 전공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 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진료는 물론이고 틈틈이 이민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실패와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끈기와 노력이었습니다. 내가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이렇게 큰꿈 꾸고 여기 왔는데 내가 이거 1년에 한번 실패했다고 내가 포기하면 앞으로 큰일을 해낼 수 있겠나? 중국 출신으로 영천에서 4년째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만숙 씨도 많은 서름을 겪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 김치 어떻게 담냐, 된장 어떻게 하냐,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사라진다는. 이 같은 결혼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차별과 냉대 속에서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, 행복한 가정, 그리고 주위의 도움이 함께 어울려졌기 때문입니다. 교육적으로 많이 지도해주고 자기를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. 경상북도는 모범 다문화가족 6명을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와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맡겼습니다. 이분들을 잘 모시고 자녀 세대도 정말 뿌리를 내려서 국제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경상북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경북의 결혼 이민자와 자녀는 모두 2만여 명. 장밋빛 성공 사례 뒤에 숨어 있는 다문화 가족의 그늘까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